자라고 눈앞에 뭐가 보일 때 이렇게 눈을 감아야 돼요.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을 안 감죠. 아예 못 보는 것 같죠. 앞을 전혀 못 본다는 건데 먼저 각막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의료진. 이번엔 특수 카메라로 눈의 안쪽 망막을 살펴봤다. 이 그 망막병이에요. 진행성 망막 위축증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그 말씀드리긴 송구스럽지만 조금 유전적인 질환이에요. 여기서 멈춰지게나 하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이 멈추어지게 할 수 있는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진행성 망막위축증 병은 약도 없고요. 폼의 눈은 앞으로도 점점 나빠질 뿐 나아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고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하고 왔는데 좀 그랬네요. 많이 안타깝고. 집으로 가던 길에 할머니는 잠시 바다에 들렀다. 내리봐. 먼저 여기 다녀봤잖아. 먼저 와서 사진도 찍고 그랬잖아. 바다 소리 들리지? 저 바다 파도 물 물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남은 시간 폼에게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할머니. 발자국 사진 찍고 가는 거야. 으쌰. 에이쿠, 물 들으니까 없어져 버리네. 바다 냄새로, 파도 소리로, 물의 촉감으로 폼에는 이 바다를 기억할 수 있을까? 내롱 내롱 안 젖었지. 발만 젖었지. 나는 안 젖었지. 누나 누나 여기 하나 둘 셋 업. 폼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고 싶어 할머니는 낡은 사진기를 꺼내들었다. 그런 할머니를 위해 제작진도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담아주기로 한 것이다. 예, 이쁘게 잘 찍겠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와 폼에 또 하나의 추억이 새겨졌다. 앞으로 얘가 눈을 못 봐도 항상 얘 눈이 돼주고 같이 의지하고 끝까지 잘 살 거야. 순서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농수로의 개들. 네. 아, 이 농수로에 버려진 채 극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그 개들. 구조 직전에 막 죽은 형제를 끌어안는 모습이 너무 참 마음 아팠죠. 네. 바로 그 농수로의 개들. 예, 우리 진진이 당당이가 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죠. 한 달 치료를 받은 건데 피부병이 말끔하게 났습니다. 네. 정말 큰 병도 아닌데 이렇게 금방 치료가 되는데 누가 모질게 버렸는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네, 예. 그래요. 네, 저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이런 유기견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려 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이 친구들인 건데요. 생후 6개월 된 자매입니다. 얼마나 의가 좋은지 하루 종일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때문에 기왕이면은 이 둘을 한꺼번에 입양해 주실 분을 저희가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요. 둘은 충남 당진에서 구조됐기 때문에 이쪽이 당당이, 이쪽이 진진이. 당진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당당이하고 진진이가 아픈 상처는 있지만 워낙 붙임성도 좋고 성격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우리 당당이 진진이를 한꺼번에 입양하실 분 저희한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을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돌핀 업소용 식기 세척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레스토닉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금성출판사 프로네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심장사상충 예방약 하트가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